주차는 여기, 편의점은 저기, 파크는 반대편 저기. 오, 안 보여. 아니 근데 화장실 가려면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되는 것 같아. 저기. 오, 한강라면 4,000원. 기다려, 아직 먹지 마. 누아나, 먹었어? 알았어. 저기 보면은 MTB 자전거가 타는 그런 거 막 있잖아. 코스 구불구불한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앞에 뭐 타는데 롤러 타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저기 옆에. 밥도 먹었으니까 진짜 야 같이 가. 루아나 같이 가자. 혼자 가면 위험해. 잠깐만, 여기가 입구인데, 저기가 입구인데, 여기 지금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네. 그럼 저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저기 입구가 되어 있는 건가? 근데 여기 입구는 여기로 보이는데, 여기. 그러니까 저 길을 돌아가려면 다시 또 저 길로 다시 돌아가야 돼. 길이 이렇게 되어 있냐? 아니, 근데 이 길은 또 차가 다니는 길인데, 입구가 저기 하나인가? 루아나 여기야. 여기 들고 가야 돼, 근데. 저기 입구 보이지? 저기 이거 들고 저기까지 가야 돼. 완공이 덜 된 건가? 길이 안 나 있네. 길이 없어. 와, 여러분 드디어 광나루 스케이트보드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가 여기 하나네. 엄청 넓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늘은 SNS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오고 싶어 했던 광나루 스케이트보드 파크장에 왔습니다. 근데 오기가 너무 힘든데? 차를 끌고 가족 여행 겸 왔는데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스케이트보드 파크장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좀 느껴지나요? 주행이 너무 좋아. 부드럽게 나가고 일단 이거면 일단 된 것 같아. 드넓은 곳에 너무 넓어가지고 그냥 플랜 연습하기도 좋고 도움닫기라고 해야 되나? 그 기물을 연습할 때 출발하고 그 기물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여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장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지네요. 그리고 여기 기물이 좀 이쁘게 뭔가 디자인한 것처럼 생겼어. 여기 보면 이 기물들이 노란색으로 색이 맞춰져 있어요. 아, 이거 해외 느낌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컨셉을 갖춘 파크다?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요. 바닥이 너무 좋아. 후시오프가 내 보드랑 색깔이 나도 노란색인데. 그 기물 재질은 철로 되어 있네. 전반적으로 쾅쾅 올리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이트보드 파크에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 쾅쾅 올리는 게 새 느낌이 나. 상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파크에서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재질처럼 보여지고 이 틀은 다 철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만 스케이트보드 파크에 있는 그런 기물처럼 생겼네. 그래서 여기는 장소가 너무 넓어서 그런가 좀 뭔가 왜소한 느낌. 파크가 넓어서 되게 좋긴 해요. 여기에 유일하게 레일은 저거 봉 레일이랑 둥근 원형 레일이랑 이 각진 레일 있는데 레일 높이가 엄청 낮아. 트럭 높이 정도 오는 거라서 보드 슬라이드 처음에 연습할 때도 되게 좋은 높이 같아. 그리고 동네에 있는 파크 그런 형태보다 좀 더 다양한 기물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 전환 겸 또 이렇게 멀리 와서 보드도 좀 타고 드넓은 배경에 뭐 영상 찍기도 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만 그런가? 다른 스케이터분들의 그런 리뷰를 쭉 봤는데 허여멀건해졌어. 그리고 제 거 스케이트보드 데크도 보면 좀 허연 것들이 좀 많이 묻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도 한번 넘어지면 옷도 좀 많이 더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보드 타면 넘어지고 뭐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매뉴얼 패드 높이는 트럭 끝점 지점 되는 것 같은데 여긴 펌박스가 거의 스케이트보드 절반 높이.
안 돼. 이 커터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 어깨 좀 아래니까. 이거 높이는 스케이트보드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높이. 오! 피라미드 경사도 그냥 서 있어도 잘 통과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탁 걸리고 그런 거 없고 미세한 틈은 보이긴 하지만 그냥 바로 올라간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게 3면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너무 넓게 날아가지 않고 중간에 떨어져도 여기서 이렇게 밴딩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콘텐츠 영상 보니까 이거 경사진 거 이거가 거의 좀 모듈식으로 이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고 점프하는 연습을 따로 해도 될 것 같아. 와, 이거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그래도 하나라도 타서 다행이네. 솔직히 이런데 와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어? 푸시업 엄청 해가지고 막 날라가지고 트릭 뭐 이런 거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는 관절이 관절 핑계 돼야지. 그리고 파크 전체적으로 이 모서리가 쇠로 돼 있기도 하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페인팅? 이게 다 벗겨지고 그 이미 기존에 또 많은 스케이터들이 좀 다듬어 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잘 밀리는 것 같아요. 박스도 그렇고 이런 것도 여기도 이미 다 다듬어져 있어. 그래서 뭔가 뻑뻑한 느낌보다는 진짜 엄청 부드럽게 잘 나간다. 아, 오늘 이렇게 광나루 스케이트보드 파크를 와서 이제 보드 타봤는데 아 여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도 저번에 시흥 스케이트보드 파크는 진짜 뭔가 그냥 구성이랑 재밌게 잘 탄 느낌이라면 여기는 일단 넓은 곳에 푸시오프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평소에 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기물들이 여기에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모로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보면은 박스도 난이도가 또 있고 뱅크 뭐 이런 구성 뭐 간단히 뭐 알리 그라인드 보드 슬라이드 정말 연습하기 좋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넓은 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만약에 이걸 시도한다? 그러면 막 저기 뒤에서부터 막 알리 킥플립 하고 이제 또 뭐 연계로 이것까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넓은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뭐 스케이트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플레이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장소 같아요. 자, 요 근래 생기는 스케이트보드 파크는 좀 진짜 보드 타기에도 괜찮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곳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탔어. 더 타고 싶지만 이만. 아, 집 근처에 있으면 여기도 정말 좋은 스케이트. 너무 멀다. 여기 막 다리 있고 여기 한강 뷰 사람들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나는 보드 타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차 더 밀리기 전에 저는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 오늘 많이 하지 못했는데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 파크 진짜 재밌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실력이 있고 없건 그냥 와서 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낮은 기물서부터 도전하는 거 이런 것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다음에 또 봬요. 안전 보딩 하시고요. 하이파이브.